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죠. 기분이. 예, 시장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에 제가 그저 끊임없이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반도체의 그 부진 현상, 종목들이 부진 현상이 오늘 대폭등을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건 뭔 일이냐. 시장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못 올라갔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듯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을 사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제 말을 잘 지킨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제가 끊임없이 얘기, 삼성전자 사지 말고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시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종목들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슈퍼사이클이 온다, 삼성전자 납품하는 장비주도를 사야 된다. 거기다가 오늘 한술 더 떴죠.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기름을 부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이제 뭐죠? 초빙을 해서 삼성전자를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그냥 살려주지 않겠다. 중국 기업의 EDA라는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요. 그 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삼성전자도 참여하라고 그럴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지난번에 20조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나와서 또 반도체를 지원해서 세계 1등을 계속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반도체장을 기름을 부어서 엄청나게, 그러면 최소한도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를 70조 정도 투자하겠다. 평택에 제3공장을 짓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상당히 잘 오늘 엄청난 일을 벌렸죠.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신고가 행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뭐 우리 일원들을 끊임없이 사가지고 신고가로 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걸 잘만 대응했으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었을 텐데. 또 하나,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하나 속보가 하나 나온 것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관계기관에 사면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종합을 잠깐 보고 갈까요? 오늘은 코스닥을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 매수를 가당했고요. 코스피는 역시 양 기관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아직도 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시장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지 않은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은 뭐 수도 없이 오늘 나갔습니다. 보다시피 보면 코미코부터 시작해서 그죠, 신고가,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이거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것들 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엄청난 일이 벌렸죠. 이런 것들이 좋은 오늘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가서 뭐 너무 멋있어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KEC텍 그죠? 전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갔음으로써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한 강한 상승을 가졌다. 그죠? 특히 뭐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죠? 또 그러면 LB 세미콘은 오늘 신고가를 냈나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신고가를 안 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상당한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연이어서 TCK도 오늘 신고가를 났죠. 이건 일본 기업인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얼마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전고점을 가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자, 조선주는 뭐 이렇게 빨리 갈 거 아니라고 천천히 담아도 된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조선의 양은 오늘 예 조선의 양 오늘 신고가를 냈나요? 네, 신고가를 냈죠. 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또 이런 것들이 그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여기 또 한솔케미칼도 역시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종목에서 역시 또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오늘은 뭐 엄청난 상승을 반도체가 모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카카오는 오늘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호재는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죠? 예, 호재는 좀 박스권 매물대에서 아직 넘어가지 못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사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장이 확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간다는 것을 이제 그 점에 무료방송부터 해서도 알려줬고요. 또 원익 IPS는 333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확주로다가 추천을 나갔던 종목이죠. 아직도 가야 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원익 IPS 상당히 좋고, 그죠? 이 원익 시리즈들이, 뭐, 원익, 뭐, 머티리얼도 또 나갔고요. 신고가로 나왔고, 원익, 예, QNC도 나갔고요. 전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익 머티리얼 신고가 나갔죠? 원익 머티리얼도, 예,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도 신고가 나고 전체가 지금 뭐 상당한 신고가를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부실 종목이 아닌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멀리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나만 그죠? 나만 이걸 사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죠?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석유화학은 또 방송국 가서 얘기했던 종목, 이제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끝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간다. 금호 석유. 좋죠? 방송 가서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을 줬으니까 오늘도 멋지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이제 넘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신고가 또 나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그죠?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연일도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반도체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죠?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처음에 이제 방송국 나가서 한 것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이제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2차전지 배터리.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업종별로 가르쳐 주면서 어떤 종목을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것이다. 부실 종목 급등주를 만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급등에 여러분이 가면 전부 깡통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도 급등상한가 만졌다가 깡통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걸 안 만지고 갈 때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포트를 잘 짜고 가면 이긴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아직 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진짜 좋은 종목을 그죠? 멋진 수익률도 지금 우리 회원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얼마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지금 한 3억 9천대 정도 벌었습니다. 자금 투자 많이 했네요. 아, 처음에 1억을 투자했는데요. 욕심이 나가지고 4억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3억 9천이 넘게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났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멋진 수익률을 보여줘서 저도 감사할 뿐이죠. 아, 그리고 와서 1년이 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하루에 막 4천만 원씩 막 올라오는 그런 계좌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 제가 그 다음 무료 방송 때 제가 한번 자료만 보여주고 사람 이름은 다 지우고서요. 실제로 오늘 반도체를 또 많이 담았기 때문에 반도체장에 오늘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포트를 짜서 가고 있는데 그죠? 실제로 제가 포트를 짜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런 거를 계좌를 보여줬죠. 카카오가 이게 300몇%로 수익 냈죠. 이렇게 제가 이걸 무슨 어떤 분은 제가 이걸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올린 거지 제가 이걸 갖다 가짜로 올린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문가 자격이 없죠. 거짓으로다가 수익 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어버반도체 지금 65인데 오늘 얼마나 나갔죠? 지금 엄청나게 나갔죠. 그죠? 지금 오늘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65%가 아니죠, 이제. 예, 보시면 저렇게 갔네. 어버브 반도체. 지금 본인 산 거 아까 보여줬죠. 자, 다시 볼까요? 예, 지금 65%인데 지금 얼마가 났나요? 오늘 예. 8,300원이 지금 17,000원이니까 거의 더블이 났죠. 그럼 지금 10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8,396원이니까 매수가가 지금 8,300원이니까 여기 정도 되나요? 여기가 지금 8,700원이니까 종가가 그 정도는 안 되고 여기가 8,3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일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8,300원이니까 네. 순식간에 지금 110%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투자예요. 그래서 잘 따라만 오면요. 조정했다고 그냥 그죠? 100일 조정 3일 상승이라는 말인데 조정했다고 팔아버리고 손절해버리고 그래서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혼자가 안 되니까 템플턴이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이렇게 저렇게 300%가 넘는 수익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이게 천만 원을 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는 무료 저기에 있다가 유료보리 왕성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갈 건지, 반도체를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지금 주도주가 뭔지 어떻게 할, 보면 이미 주도주는 다 알려줬죠.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 화학 종목이 주도주로 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가야 되나요? 전기차 배터리가 주도주로 간다?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나요? 뭐가 지금 또 움직이나요? 여러분이 그 종목을 내일 제가 어디죠? 예, SBS 방송국 가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라방을 통해서 내일 3시 반에 라방을 통해서 아마 좋은 얘기가 많이 나갈 것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실 때 라방에 직접 많이 참여했어서 한번 예, 질문도 하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예, 그렇게 질문해서 좋은 종목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라방에 많이 참여하실 거죠?
예. 3시 30분입니다. 자, 김남희 아나운서 같이 하는 라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는지를 또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차값 보기가 아니라, 그쵸? 여러분, 뭐 치킨값 보러 갖고 뭐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차값 벌고 나아가서는 집을 살 정도의 돈을 벌어서 아까 봤잖아요. 아, 보여드리지 못했구나. 이거 나중에 또 무료 방송할 때좀 제가 살짝 보여줄 것으로 예,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린 투자자들이요. 그죠? 뭐 1억을 까먹었어도 순식간에 다시 돌아와서 더큰 수익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참아내면 그것이 좋은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단타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익이 한정돼서 큰 수익 나는 것들을 없애버린 거죠. 어버버반도체 같은 것도 봐요. 65%가 갑자기 지금 110%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들고 가야 돼. 이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지 못했으면 아 나는 오늘 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조금 먹다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온다는 거. 그러면 좋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특히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화학,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그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은 수익은 더 크게 난다는 걸 잊지 말자. 자, 내일 라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라방에서 대신 뵙고요. 유튜브를 아마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의 개인 방송은 못하고 대신 라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